1분의 일곱 번째 퍼즐입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나는 나타서 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물었고 그는 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yes 혹은 no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그가 나이트인지 네이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트입니까 네이브입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충분히? 응.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he said yes, yes로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가 yes로 대답하면은 do you ever answer no to question? 나이 yes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and 두 가지로 해봅시다. And he is a knight인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 and he is a knave인 경우. 네이버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한번 챙겨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나이브 나이트인 경우 예스로 대답했으면 그는 노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네. And this night there is no paradox. 패러독스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네이버인데 예스로 대답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인데 예스라고 하면은 노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는 말이고 그 네이버이니까 그의 yes는 no의 의미죠. 그죠? 그 no의 의미니까 그는 한 번도 어떤 질문에 no라고 답한 적이 없다 말이잖아요. 그죠? Do you ever answer no to question? 하면 no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no. 없습니다. Yes 하면은 Yes이고 그가 naive라면은 그는 no의 의미이고 따라서 He may 그가 뭐라고 해야 되나 He may said no to some question. 그러니까 Yes로 답한 경우에는 그가 knight인지 naive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가 no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no라고 대답하면 마찬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가 knight인 경우 knight인 경우 do you ever answer no to question? no라고 질문한 적 있습니까? no I never have answered no 잖아요. no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no라고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가 패러독스죠. 왜냐니까 지금 no라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there is paradox.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no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건 나이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이버라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라고 하면은 no라고 대답하면은 사실상은 yes의 의미고 따라서 yes라고 하는 말은 he never said no to any question. 그죠? never has never said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네. 이건 가능한 경우죠. 그렇죠? 그럼 no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는 확실하게 naive입니다. 그죠?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가 knight일 수도 있고 naive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하죠. 근데 확실하게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는 no라고 대답한 거죠. no라고 대답한 거고 그는 naive입니다.